안녕하세요 여러분, 진야입니다. 네, 오늘은 썸네일에 나온 대로 투명 감자칩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제가 이 투명 감자칩을 한 2개월인가 3개월 전쯤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 레시피 괜찮다,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언제 하지 하다가 겨우 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네 가지 감자 요리랑 같이 찍고 싶었지만 네 가지 요리도 길고 이 요리도 너무 길어서 그냥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. 이 투명 감자칩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서론은 이만하고 보러 가시죠. 고! 2 hours later. 네, 여러분,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. 일단은 이게 그냥 건조된 상태의 투명 감자칩입니다. 일단은 이거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.
그냥 먹기에는 너무 그냥 잘 부러지고 이게 질겨요. 그래서 부서지진 않고 튀긴 거는 저도 처음 봐서 놀랐는데 튀겼을 때 이렇게 치차론처럼 부풀 줄은 몰랐어요. 아, 맛은 진짜 감자칩일지 어떨지 한번 궁금하니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안 들리시려나?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이번엔 큰 걸로. 자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투명 관잡칩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좀 특이한 간식으로서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랑 하기에도 어렵지 않고 튀겼을 때 식감도 재밌고 맛도 진짜 감자칩 같아요. 맛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감자깡? 감자깡 맛인데 식감은 알새우칩 같은 식감? 좀 더 얇은 알새우칩?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식감이 진짜 좋아요. 치차론도 약간 오래 걸리긴 했는데 치차론보다 더 오래 걸리는 진 않으니까 그냥 뭐 한번 시도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. 한번 재미용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들이랑 하기에는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.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다른 영상도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세요.